진동수와 파장. 지금부터 진동수와 파장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준비물, 쿤트 실험장치. 제주교육과학연구원 과학탐구전시실에 있는 쿤트 실험장치로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쿤트 실험장치의 시작 버튼을 누르면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소리의 진동수 조절 장치인 조그 셔틀을 회전시켜 가장 낮은 진동수 50Hz에 맞춥니다. 조그 셔틀을 이용하여 진동수 50Hz에서부터 10Hz씩 증가시키면서 150Hz까지 관찰했을 때 스티로폼 가루가 튀어오르는 간격과 진동수의 크기를 비교해 봅니다. 진동수가 클수록 파형 사이의 간격이 점점 좁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 파동 에너지가 점점 커져서 스티로폼 가루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소리는 종파에 속하여 전달되는 과정을 눈으로 보기가 어렵지만 쿤트 실험 장치를 이용하면 소리의 진동으로 종파인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